이동! 가자! 5시! 2011년 11월 26일 일본 도쿄돔 공연 1시간 전. 다 들어왔어요? 무언가 큰 공연이 있나 보다. 도쿄돔을 쪼자! 백성 한번 보려고 나올게. 마치 초등학생 아이처럼 장막 너머를 훔쳐보는 장근석. 과연 그의 눈에 비친 건 무엇일까? 25살 한국 청년의 눈앞에 펼쳐진 수만 명의 일본 팬들, 그리고 그만을 향한 환호성. 허무하기도 하고 느껴지지도 않고, 노력하고 투자한 시간들에 비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났다. 꿈에 그리던 공연이 끝났지만 여전히 꿈속을 걷는 기분. 그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에 조금은 가까워졌을까? 저야 아직 전부 시간이 많으니까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싶어요. 25. 꿈을 쫓아 도쿄돔에 선 장근석. 이것이 작년 말 그를 보았던 마지막 모습이었다. 두 달 전 처음 만난 그의 첫 인사. 처음 뵙겠습니다. 25살, 나는 장근석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저 경호하시면 피곤하실 거예요. 역시 피곤할 거야, 나 쫓아다니려면. 일본 주요 3개 도시를 도는 아레나 투어 콘서트를 위해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장근석. 원래 이번에 나고야 가면 인사사고의 우려 때문에 공항에 팬들이 소지를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근데 모르지. 오늘 간다는 걸 다 아는데 몇 명이나 나와 있을지. 이랬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나왔어. 1월 1일부터 이게 뭔 망신이야. 한국 시청자에게 일본에서의 인기를 자랑하고 싶은지 환영 나올 팬들이 적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나 보다. 25살 대한민국 청년 장근석. 일본에서 근짱이라고 불리는 그의 인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그야말로 일본은 현재 장근석 아리를 하는 중. 장근석さんは 俳優っていう肩書きやそのシンガーっていう肩書きをもうそのまあもう飛び越えてですね、もう本当 장근석という 브랜드 に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 현재 한류 스타 인기도 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장근석은 한류의 방향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 지금 장근석 씨의 인기는 뭐 下は 뭐 초등학생의 고등학생 ですね. 위에는 本当に 70대, 80대의 方まで, 뭐 특히 여성을 중심ですけれども, やはりその幅広い 인기가 これまでの 한류 스타와 조금 違った 動きに なって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感じます. 나고야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처음 들린 곳은 안무 연습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장근석의 아레나 투어 콘서트는 노래와 춤, 그리고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진 버라이어티한 공연. 레퍼토리가 많은 만큼 준비할 것도 연습할 것도 많은데 벌써 시간은 새벽 1시 반. 보십시오 여러분, 1시 35분 새벽
시간 이거 팔았으면 좋겠어. 시장 같은 데서 진짜 1초에 100원씩 그럼 진짜 한 달을 62일로 늘릴 거예요. 네, 공카이너 쇼 단호신 시대네. 네, 스고이. 장근서가 일본어는 꽤 수준급. 일본 진출을 위해 예전부터 꾸준히 공부해왔다고 한다. 아, 빅쇼다. 네, 이마마데 난마이 그라이? 3만이 뭐야? 30만원 팔아야지. 장근석은 본인이 좋고 싫은 걸 숨기지 않는다. 여러분, 근짱의 위력을 보세요. 호텔 앞에 아무도 안 기다려 있어. 이게 바로 근짱의 현실. 로비에도 아무도 없어. 근짱은 아직 멀었다. 분명 있어, 분명 있어. 손 흔들어줘 빨리. 카메라 앞에서도 거리낌 없는 모습. 장난인지 자신감인지 모를 호기어린 행동들. 이것이 바로 장근석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첫날 일정. 작은 거 주세요. 큰 거 형이 보시고요. 지금 내가 왜 뭐가 불안하냐면 오늘 런스를 안 돌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동선 정리가 안 돼 있어. 연습 때 드러난 안무와 동선 문제로 새벽까지 스태프 회의가 이어진다. 스태프들이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저쪽도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우리가 믿을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거든? 야, 못 잡았어. 이거 있잖아. 막 메롱메롱하고 야유하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하는 장근석. 빰 하고 딱 끝나면 조명 암전되고 빠지면 그냥 레이저쇼 나오고 레이저쇼 팀들이 그 브릿지를 이렇게 걸어올 거야. 그 작은 무대 연출까지 소홀히 할 수 없다. 기획을 직접 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바로 장근석 본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간주 중인 거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동. 이동 메인 무대 이동. 그다음에 포장마차 톡. 아이프람 씨요. 지금까지 누구도 안 했었던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근석이 프린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을 장근석이 인생과 좀 대변을 시켜서 연결을 했던 것 같아요. 늘 평범하지 않고 좀 사고뭉치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가슴 속에서 나오는 진심이 있다. 일종의 뮤지컬 같기도 하고 토크쇼 같기도 하고 가수들의 콘서트 같기도 하고. 장근석의 콘서트가 열릴 나고야 가이시 홀. 일본에서는 회당 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연에만 아레나 투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와, 진짜 넓다. 저게 정말 웬만한 인기로는 절대 설 수 없는 무대. 이런 공연을 장근석은 총 5회 6만 석 모두 발매 개시 5분 만에 매진시켰다고 한다. 처음 몇백 명 앞에서 시작한 팬미팅이 그의 인기와 함께 이렇게 빅 콘서트가 되었다. 실제 무대를 보니 이제야 공연의 무게감이 실감나나 보다. 내가 일을 너무 크게 벌렸나 봐. 이건 아레나토의 리허설일 뿐이야. 나고야 이건 리허설이. 저 내일 여기가 꽉 찬다는 소리잖아요. 아니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오사카 중홀이랑 사이타마 가시면 이거에 한 다섯 배? 진짜 쫙 다 빼졌어. 불안함을 극복할 방법은 오로지 연습뿐. 자, 민나 얍뜨미오카라! 시간을 훌쩍 넘긴 늦은 점심. 오늘은 하루 세 끼를 모두 무대 뒤에서 해결해야 할 판. 장근석의 일본 시장 진출은 이처럼 외로운 싸움이었다. 저는 근데 일하면서 좀 어른들한테 실망을 많이 한 게 나를 통해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너 나한테만 와. 이렇게 하는 태도가 전 너무 싫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많이 자기 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마음에 벽을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저는 네,
그렇다면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뚫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이제 일본 거리에서 장근석을 만나기란 어렵지 않은데 시내 광고판은 물론이고 사람들 다니는 어디에서건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이런 장근석의 성공은 그간 쌓아온 일본 내 한류의 결정판 같다. やはりですね、チャン・グンソクさんの人気を支えている大きな要素の一つがドラマイケメンですねだと思うんですね。あの世界観っていうのは実はその日本の少女漫画の世界観そのままだと思うんですよ。ですから女の子が憧れる男性像っていうものが全て凝縮されている。そのドラマのキャラクターと自身の本当のキャラクターがうまくこう融合して一つの世界観を作り上げている。 하지만 드라마 한 편이 준 행운 만은 아니었다. 큰 인기를 얻기 전부터 일본으로 건너가 그들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꾸준히 인지도를 쌓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만들어갔다. 결국 3년 전만 해도 2천여 명이 채 안 됐던 팬들은 현재 공식 유료 팬 수만 해도 8만 명. 매년 새로운 캐릭터와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장근석. 그는 이제 배우를 넘어 공연 기획자이자 연출가이다. 무대에 쏟는 애정만큼 사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데 심각한 표정을 보니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긴 걸까? 문제점이 하나가 그때는 되게 시큰시큰하고 시선이 많이 조금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브릿지까지에 뭐가 좀 있어야겠어요. 여기가 지금 좀 난리야. 통길이가 10분인데 중간에 들어와서 근데 2-3분밖에 안 되잖아요. 2-3분 제외해도 12분인데 12분 동안 여기 사이가 막아 너무 떠. 결국 안무팀과 함께 춤으로 볼거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해결. 네, 리허설을 조금 많이 해왔다. 楽しみして 이곳에. 最高 팀이 민다가 음악 この 시간まで. 아무리 피곤해도 팬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드디어 아레나 투어 첫 공연 날. 장근석의 공연은 인기가 워낙 많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티켓을 판매한다. 또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의 공연은 몇 번이고 직접 보는 게 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일본 팬들로 장근석의 공연은 항상 만원이다. 무대 뒤에선 막바지 공연 준비가 한창. 그가 일본에서 구축한 왕자의 캐릭터 아시아의 프린스로 변신 중이다. 시작이지만 재밌게 논다는 생각으로 같이 해보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시원한데. 감사합니다. 가자! 호기롭게 나서보지만 이내 웃음기가 사라진다. 정신 바짝들 차리시고 네. 물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네. 늘 자신만만한 장근석도 만 명의 일본 팬들 앞에서는 긴장이 되나 보다. 어떤 공연 펼쳐질까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공연.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공연. 정말로 중학교 때 스마베 노무 콘서트를 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오늘 그 꿈을 이루는 첫 번째 공연. 응원해 주세요. 잘하고 오세요. 가자! 긴장된 순간에도 장난기가 살아있는 걸 보니 역시 25 청춘. 진지함과 가벼움을 넘나드는 모습. 이를 숨기지 않는 게 그의 매력이다. 드디어 그의 오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번 콘서트는 자신의 성인 프린스 월드와 밴드를 뜻하는 장어 나라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꾸민 무대.
연기와 노래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장근석이기에 가능한 공연이다. 감미로운 발라드를 시작으로 흥겨운 클럽 음악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록 음악 등 자신의 노래만으로 구성된 3시간의 무대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장근석의 매력을 보여주는 자리. 그래서 공연의 타이틀도 크리티컬 쇼, 크리쇼이다. 이거를 4개나 더 해야 된다며? 죽겠다 진짜. 열정적인 무대에 지칠 법도 한데 표정을 보니 이번 공연이 꽤나 만족스러운가 보다. 저는 근데 공연 처음 공연 끝나고 이렇게 좋았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 얘가 이번에 또 뭘 할까? 되게 이렇게 날아가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팬들은. 근데 이제 LED 위에서 쭉 내려오고 막 갑자기 바닥 지하에서 쭉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럴 때 좀 짜릿한 것 같아. 뭐 사이코 사이코 진짜 짜릿했다. 정말 嬉しかった. もっと手の届く位置がいいな. 그리고 뭔가 ワイヤーとかも使ってくれるし、もう本当興奮した。どうそれはぐんちゃんが日本語を書いてたことです。もうすごかったです。日本語書いてた。もうすごい日本語もペラペラで。 아또 팬도 첫 콘서트가 열린 오사카로 향하는 길. 공연의 피로가 이제야 밀려오는 듯 차 안에서 저절로 잠이 든다. 도착하자마자 장난기가 발동한 장근석. 설마. 왜 당신이? 신사의 바시에서 내가 제일 죽였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목받고 싶은 것은 그의 타고난 연예인 본능. 그의 튀는 모습이 일본 팬들을 매료시킨다. 하루를 쉬고 난 오사카의 아침. Welcome to Prince. 이제 다시 공연이 시작된다. 어제 우리 이만큼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걸 다 먹었어. 혼자. 거짓말. 근데 오늘 목이 정상이 됐어요. 3분에 한 번씩 물을 먹고 있어. 무대 위라는 치열한 현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 분장하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공연 준비에 집중하는 장근석. 최고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슬슬 출발합시다. 1시 리허설인데. 멀리 응원차 온 할머니는 그저 손자가 대견할 뿐이다. 해야지 뭐. 목도 아프대며. 아, 앞에 공연했으니까. 근데 괜찮아. 첫 공연의 부담을 털었는지 긴장이 풀린 것과 본격적으로 공연을 즐기기 시작한다. 그에게 공연이란 팬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즐기기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오늘 왠지 느낌이 좋아. 이런 날은 진짜 공연이
잘 돼. 어떤 무대에서도 떨지 않은 여유. 이것이 장근석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공연 시작 직전. 공연이 열리는 오사카 조홀. 1년 내내 인기 가수의 무대가 끊이지 않는 공연장. 톱스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거쳐가는 관문이다. 아, 다들 오늘도 무사히 잘 끝내주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두 번째 공연에 막이 올랐다. 첫 공연보다 많은 관객 앞이지만 훨씬 여유롭게 공연이 시작된다. 장근석의 공연은 영락없이 그를 빼닮았다. 신나는 음악은 기본, 밴드와 함께하는 파티 분위기에 스토리텔링까지. 평소 조용하기로 소문난 일본 관객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고 간다. 그들은 평소 억눌렸던 자유로움을 장근석을 통해 만끽한다. 한류 스타들이 어느 한쪽만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연기자들은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팬미팅입니다. 팬미팅은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럼 뭔가 확 짜질 그런 파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또 K-POP 스타들은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노래뿐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계속 하는 거죠. 얘기를 들려주지 못하죠. 스토리텔링이 만약 거기에 부과가 된다면 더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장근석 씨는 그 부분이 가능한 거죠. 요즘 한류 덕분에 과거 우범지대란 오명을 씻고 관광명소로 거듭난 신오쿠보 거리. 이곳은 한류 배우의 인기에 따라 거리색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온통 장근석 물결. 요즘 팬들 사이에선 금장의 흔적을 쫓아다니는 신오쿠보 골목 여행이 인기다. 그가 들렸던 장소는 물론이고 사인이나 사진이 진열되기만 해도 인기 폭발. 가게의 주요 매출을 전부 장근석이 책임질 정도. 특히 장근석이 들렀던 가게라면 예약은 필수. 이쯤 되면 식당이라기보다 하나의 관광 명소다.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사진 찍는 자리는 바로 장근석이 앉았던 자리. 콘서트의 당선이 決まった 翌日に 전화로 예약しました. 그게 1ヶ月 이상 前ですね. 그들이 먹는 음식도 당연히 장근석이 먹었던 같은 메뉴. 우리 돈으로 4만 원. 제법 비싼 가격이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다. 장근석이가 왔다는 話なんで 来てみました. 군짱이 好きですか? それとも 彼氏の 군짱. 야, 이케멘ですからね. 저도 약간 勝てない 거. 투어를 하던 팬들도 겨우 자리를 잡았다. 그의 공연에서 만나 친구가 된 그들. 왜 근짱에게 빠져든 것일까? ドラマ見たり、ぐんちゃんのイベントに行ったりして、そのおかげで私もすっごい元気になって、家族にも優しくできるから許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ます。で、並んで、常にファンに対してメッセージを発信しようとしてくれて、ファンとぐんちゃんしかわからない言葉をメロメロとかかば焼きって言葉を作ってくれたり、 常にファンのことを考えてる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るので、ヨン様だ、他の今までのスターというのはやはりどうかスターとしてなんだけど、彼はそのツイッターを使ったりとか、
そういう意味ではなんかこうちょっとそこ の素を見せるのがうまいというか、 素じゃないんだけど素を見せてるように見せるのが多分上手なんだと思うんで。그가거리로나갔다쏟아지는환호와시선이그를더즐겁게만든다사람들의시선을두려워하기보단오히려즐기는스타일내키면언제어디서나춤을추기도한다어디로튈지모르는자유분방한그의성격은획일화된일본사회에신선한충격을줬다일본에는전혀없는새로운캐릭터의출현이것이일본열도를사로잡은그만의매력이아닐까例えばそのファンとしてハラハラドキドキする部分はなく安心して応援できるタイプだっ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物足りない部分もあるじゃないですかでも郡ちゃんはもうなんか常に新しいことをしてくれるから飽きさせないから目が離せないっていうのがあってどうしてもこう彼から離れることができないですね大阪公演を無事に끝내고세번째공연지인도쿄로향하는날사이타마는지금까지의공연장보다두배로더큰사이즈입니다얼마나재밌게놀수있을지한번놀아봅시다가자동경으로동경쓰러뜨려가자어딘지파이팅하는장근석의목소리에힘이없다투어의절반이상을소화한일정에이제장근석도피로가쌓이나보다살인적인스케줄에젊은혈기도당해낼수가없는듯목에무리가오기시작했다혹시나불쌍해보여조금은동정의눈으로보지마난단지목을위해서이러고있는것뿐이야난아프지않아절대안아파단지졸릴뿐아레나투어의마지막종착지는도쿄도사이타마슈퍼아레나이전보다무려3배나더커진무대와객석더욱강력해진퍼포먼스그리고뜨거웠던열기로사이타마가들썩였다한번달아오른무대는공연이끝난뒤에도가라앉지않는다치열했던7일간의대장정이비로소끝나는순간미친것같아요생각해보면일주일7일동안5회스케줄이었거든요이틀이동하고어떻게이걸했지되게일주일동안미친듯이달려왔잖아요근데진짜정말마지막이라는정점을딱찍고나보니까허무한게좀많이느껴지긴해요강박관념인것같아요그냥맨날이렇게살다보니까익숙해질때가됐는데항상좀끝날때가되면아쉽기도하고그러죠이제도쿄돔도움을위해서다뜯어고쳐야됩니다술마시고싶어요라이브다끝났으니까자폭빵세상을다가진듯한오늘밤다음달도쿄돔오면제가진짜로좋은데다보여드릴테니까그때까지중간에뭐스케줄더추가될수도있어요12월에후쿠오카갈수도있고아직모르지만오늘보여줘오늘보여줘오늘오야오야오늘보여줄까7일간5번의공연을멋지게해냈다는성취감과해방감에취해본다
사람들은 제가 드라마 한 편으로 일본에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 드라마 한 편을 하기까지 20년 가까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거는 돈 주고도 사실 못하는 거니까. 물론 그 20년 동안에 학교에서의 친구도 없었고 추억도 없었고 얻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 후회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얻은 게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에도 더 편하고, 좀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데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긴 하죠. 좀 쉬고 싶어. 너무 좀 혹사시켜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만난 장근석. 우리 9시 수업 아니야? 9시야, 빠이빠이. 오랜만에 일상으로 돌아온 날. 아, 빅뉴스가 하나 있어요. 저 어제 트위터 폭파시켰어요.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장근석 분노. 분노 표출, 뿔났다, 발 동동. 너무 웃긴 것 같아. 저는 그냥 있는 원래 하던 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인데, 마치 장근석 또라이 또 시작이다, 저 미치광이 또 이상한 말 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오니까 누가 미치광이고 누가 미쳐가는지를 잘 모르겠다. 수많은 일본 팬을 몸살나게 했던 스타의 모습은 간대없고, 평범한 25 학생으로 돌아왔다. 내가 위험을 만들어서 무용과 발레오를 왜 항상 내가 보면 연습을 안 하고 있어? 연극영화과 4학년 장근석의 또 다른 직함. 학교는 그가 유일하게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스케줄을 잡지 않는다. 본인만의 그 사회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 분명히 정확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업 땡땡이 치고 여기서 앉아있다. 그럼 수업이 비는 시간엔 그는 무엇을 할까? 그냥 논다. 수업 시간이 비어도 절대 학교를 떠나지 않는다는 장근석. 이 시간만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만의 성역이다. 제가 걸음이 빨라요? 많이 빠르죠. 난 그냥 늘 그렇게 걷는데. 차도 많이 빠르고. 걸어가면 사람들이 헉헉대면서 뒤돌아보면 헉헉대면 쫓아오고 있어. 근데 시간이 아까워요, 일단. 이렇게 천천히 걷는 게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1년 중에 거의 손꼽을걸요. 왜냐면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건 뭔가를 보면서 막 생각하고 있다는 건데, 빨리 걸을 때는 시간이 항상 쫓기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장근석에게는 학생으로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도쿄돔 콘서트를 일주일 남겼건만 너무나 여유로운 모습. 지금 이거보다 근석 씨 도쿄돔 공연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학교에 있어야 되는 저의 시간이고요. 이때는 전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아예 잡곡. 이 시간은 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이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고를 던져놨거든요. 이렇게 월화가 학교인데 다른 스케줄이 가능하겠냐. 가능하겠다고 해서 알아서 해 하고 나는 시작을 한 건데, 자꾸 내 시간을 뺏으려고 막 어떻게 안 되겠냐, 해보자 뭐 이런 얘기하니까 짜증이 나죠. 약속이란 거 지키라고 있는 건데 왜 와서 딴 소리.
배우 활동을 시작한 지 올해로 20년째. 꾸준한 연기 활동은 지금의 그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현재의 그에게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을 가지게 했다. 실제로 제가 살아오면서 중고등학교 때의 추억이나 기억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좀 더 학교에 집착하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5살짜리 아역에 있더라도 그 아이에게는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이 부여된 상황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아무리 피곤하고 울고 싶고 자고 싶고 배가 고프고 집에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하더라도 그 촬영장에 온 순간부터는 그걸 다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건데 어른들의 눈치를 배워요. 혼나지 않으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안 혼나려고 배고프지 않은 척, 안 혼나려고 안 슬픈 척, 안 혼나려고 안 졸린 척. 심지어 5살 때부터. 신문 인터뷰 하더라도 대중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야 안 혼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싫다는 거지.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때로는 불편했던 그의 직설화법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더 이상 자신을 잃고 싶지 않은 그의 의지일까.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이제 자연인 장근석과 또다시 작별할 시간. 학교 안에서 F 맞으면 난리나는 학생으로 살다가 다시 학교 길엔 근장이 돼요. 일주일에 이틀을 학생으로, 나머지 5일은 연예인 장근석으로. 이것도 하고 싶다,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전부 다 선택을 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풀샷에 이렇게 제 사진이 학교성으로. 보통 하루에 네다섯 개의 살인적인 스케줄. 순간에 하나 선택과 제가 했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그에게 힘들다는 불평은 없다. 이제 11월 말에 도쿄돔 콘서트가 서서히 다가오는데 아시아의 프린스 등장이 되어야 한다. 저한테 약간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 나 칭찬해줘 그러면서 자기 잘된 거에 대해서 뭐 건물을 샀다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대견한 느낌의 자랑 있잖아요.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미가 이룰 색깔 이뿐이지 표 내 몸 모두리 다운다 모이지도. 한국과 일본의 인기에 온도 차가 있다고 많이들 해요. 네. 이거 알고 있죠? 누구보다 제 자신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어때요 그런 말들? 사실이니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갑자기 너무 붐업이 돼버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너무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돌이켜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라는 곳은 이제 제가 활동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두 개의 지역이잖아요. 근데 두 국가에서 그 균형이 맞게 둘 다 톱스타가 됐으면 저는 정말 대충 살았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정말로 장근석이 어느 한 분야에서 1등을 했지만 한쪽에서는 1등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기도 하고 꼴등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등이 되려고 그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의 제 모습이 저를 좀 채찍질하기에는 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드라마 현장. 가장 힘들지만 가장 자신 있고 편한 곳. 지금의 장근석을 있게 한 터전이자 앞으로의 장근석을 만들어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70년대와 현재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사랑비 촬영 현장. 드라마 내용만큼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근석이가 저희 처음에
고마웠던 게 저희들의 그 어색함을 한 방에 깨부셔줬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를 처음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색함을 없애주니까 너무 편하게. 하지만 장근석에겐 편하지만은 않은 자리. 70년대의 감성과 현재 트렌드를 동시에 소화해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심한 연출로 일본 시청자들을 울렸던 윤석호 감독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친 상태에서도 뭐랄까 영리하다고 그럴까요? 놓친 지점이 있을 때 제가 얼른 그거를 얘기해주면 금방 돼요. 여자를 오랜만에 봤을 때 굉장히 흥분되고 막 이렇게 격한 감정인데 여기에 반가움이 좀 더 반가움이 한 60%는 더 있어야 된다. 금방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그걸 금방 이렇게 표현해내는 걸 보면은 아주 순발력이랄까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미 일본의 높은 가격에 선판매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드라마 사랑비. 높은 관심만큼 부담도 크다.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70년대를 살아본 경험도 없고 거쳐본 기억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투 자체도 되게 다르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도 많고. 이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것은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 함께 만들어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된 25살 20년차 배우 장근석. 어른들의 눈치를 보던 아역 배우는 어느새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배울 줄 아는 배우로 성장했다. 드디어 도쿄돔 공연을 위해 출국하는 날. 가긴 가네요. 잘할 수 있겠지.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안 보이면 불안하게 되는 것 같아. 땀을 안 흘리면 불안하게 돼. 잘할 수 있겠지. 저 불안해요. Yo, man, you boss out? 불안, yeah. 미치겠다. 역시 불안한 마음엔 팬들의 환호가 최고. 이날도 장근석을 마중 나온 팬들로 공항은 마비가 됐다. 이번 도쿄돔 콘서트는 팬들의 요청으로 열리는 앙코르 공연으로 아레나 투어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 안무 연습, Let's go. 이번에도 도착 후 곧바로 연습실로 향한 장근석. 그런데 연습은 안 하고 왜 지켜만 보고 있을까? 수십 번 맞춰왔던 노래것만 생소하고 낯설다. 아레나 투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무대 규모에 안무 동선이 모두 바뀐 상황. 연습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못내 불안하다. 아무래도 뭔가 맞지 않는 모양. 이걸 지금 돌출해서 하는 거야? 중앙인데. 중앙. 컨설 무대 말고. 거기서 나랑. 무대 설계 도면 좀 갖고 오라니까. 여기서 시작이다. 무대 도면을 일일이 대조하며 동선과 안무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할 상황. 동선이 되게 지금 작잖아. 널 기준으로 감싸면 내내 내리고 있는 기준.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연습이 또 새벽을 향해 이어진다. 새벽이 돼서야 겨우 연습이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 한 구석이 찜찜하다. 가장 큰 꿈의 무대를 앞두고 연습을 제대로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운 순간이다. 도쿄돔이라는 공연장은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서 늘 아껴두었던 곳인데 너무 타이트한 스케줄이고 또 제가 좀 더 참여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드라마 촬영이나 광고 촬영 때문에 한 가지 좀 집중을 못한 게 제일 속상하고 아쉽죠.
안무팀과의 공식 연습이 끝난 뒤에도 홀로 남아 다시 연습하는 장근석. 흘리는 땀방울만큼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을까? 다음날 5시간에 걸친 총 리허설. 아레나 투어 때보다 턱없이 부족한 연습 시간이기에 어느 때보다 무대에 더 집중한다. 안무팀 좀 보여. 동선 리허설. 그다음에 무대 아니. 비로소 공연 전체의 윤곽이 머리에 들어온 장근석.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지 굳었던 표정이 풀린다. 그게 아니라 이때야 박신혜랑 메인리프트 나올 때에만 전화기 듣고 있으면 돼. 그때의 그 선언식 때 했던 그게 빠져 있어. 여유를 되찾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장근석.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나는 그건 나와. 드디어 도쿄돔 공연이 열리는 날. 도쿄돔은 총 5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으로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몇 명의 톱스타만이 설 수 있는 권위 있는 무대다. 도쿄돔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아티스트로 인정받는다는 뜻. 공연하는 스타나 관람하는 관객 모두 영광으로 생각하는 일본 대중문화의 메카다. 오늘 이곳의 주인은 바로 장근석이다. 옆에 누가 나 따라다니면서 동선이랑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것만 알려줘. 문학인의 미래사나 이어서. 팬들의 함성 소리가 공연이 임박함을 알린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기다릴지 긴장되는 순간. 준비가 整いましたか?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마법 같은 시간이자 4만 5천 명의 팬들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 도쿄돔 공연의 핵심은 팬들과의 교감. 노래와 춤도 중요하지만 팬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퍼포먼스가 주된 축을 이뤘다. 그중 하이라이트는 자신과 4만 5천의 팬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파도타기. 절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장관임을 장근석은 다시 한번 깨닫는다. 했어요. 아무 생각 안 났어요. 예. 자신의 모든 땀과 열정을 불태운 장근석. 하지만 그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 사람들이 참 저한테 많이 하는 말은 어린 나이에 성공을 참 많이 했다 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직 제 인생에서의 한 10개 정도의 단추가 있다면 이제 2개 정도, 3개 정도가 채워졌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제 자신한테 마인드 컨트롤을 걸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근짱이다, 내가 바로 아시아 프린스다, 늘 꿈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아침마다 항상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오늘의 내 인기가 내일은 거품처럼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걸 절대 대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when I'm faced with the knowledge that you just don't love me.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배우. 거침없는 표정 뒤에 진심이 곁들여진 25살 대한민국 청년 장근석. 우리가 도쿄돔에서 본 것은 꿈을 이룬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시작해가는 장근석의 프롤로그였다. 신한류의 중심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의 꿈이 궁금하다.